to a high school over here and talk to someon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o we're here at a high school. This is Hamjeong High School. 네, 삼정고등학교입니다. And you're a teacher here? 네. 뭐 가지고 오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저희 뭐 삼정고등학교에서는 저희 고등학교 AI, AI 선도학교 그리고 AI 융합교육 중심 학교로 AI 융합교육? 네, 융합교육 중심 학교입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의 이제 교육과정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교육과정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학생들이 요런 실습을 통해서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To see kind of what they're making here, it looks like they're even learning how to program AI. AI 프로그래밍도 배운다고요? 네네. 학생들이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올라와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가기 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크래치 엔트리 같은 블록 코딩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먼저 이해하고 So this is the beginning, for the first steps. 알고리즘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얘를 바탕으로 바로 텍스트 코딩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블록 코딩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계가 스스로 뭐 딥러닝, 머신러닝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요 같은 경우에 얼굴을 같이 비교하면서 이 사람을 찾고 못 찾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구현을 하고 연습을 하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So it's really cool that there are schools in Korea that actually put an important focus on AI learning and for their students and everything. So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is. 이제 뭐 하나 더 그거라면 Yes, one more. 이제 빅데이터 관련해서 네. 빅데이터 자료를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서 파워 BI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B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문 시각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각화 작업을 하는데 요것도 이제 저희 학생들이 만들어 낸 걸 보면 yes. 네. Show us something that the students made, please. So this is actually what the students were able to make. So we'll see exactly what they produced here. 나라별 CO2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학생들이 수집을 해서 얘들을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 중국 이렇게 눌렀을 때 나라가 표시가 되고 예전부터 이렇게 이제 CO2가 되었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고 보고서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늘어내고 있습니다. That's impressive.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with us. Thank you. Yep.